굉장히 시원해. 제가 요즘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맷두릭스라고. 네, 지난주에 우리 네 MC들이 입김이 확 나온다고 춥다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춥죠. 준비를 했습니다. 예. 털 코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컨셉이 예. 누렁이와 염소. 아, 이쪽이 누렁이. 아, 이쪽이 흑염소. 시청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 민크 코트 아닙니다. 보시기에는 아,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물에 빠져도 다시 말리면 그대로 또 이 털들이 살아나는. 오늘 위험한 초대에 초대된 아주 상큼한 여인입니다. 맑고 청순하고 그리고 섹시하게 하까지 한 허영란 씨입니다. 네, 허영란 씨.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오드리 헵번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죠. 오드리 헵번. 네. 와, 허영란 씨 저희 드래곤 컨셉을 아셨나 봐요. 오늘 그 저기 뭐야 누렁이와 네. 흑염소와 달맛이야. 오늘 그 이건 동물의 왕국입니까? 근데 저는 여기 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예, 유재석 씨 때문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재석 씨 때문에? 제가 너무 팬이에요. 근데 지난번 방송 보셨어요? 저 허영란 씨만 참 뵙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뵙거든요. 그러세요? 예. 처음이 아니죠. 서로 처음 방송국에서 몇 번 이렇게 처음이 아니라는데? 한 번 정도. 어디서 봤어요? 이거 중요해. 네. 허영란 씨는 기억을 한다는 거거든요. 방송국에서. 예, 그렇죠. 방송국에서. 어느 방송국? 방송국에서 뭐 할 때? 예? 뭐 하다? 방송국에서 녹화하고 있대. 녹화 같은 프로그램에서요? 예. 근데 게스트로 한번 오셨었죠. 그래서 정말 멋있어지셨네. 두 분 저기 얘기하고 천천히 앉으세요. 저희 먼저 앉으세요. 삐쳤어요. 우리끼리 앉자. 아니 근데 허영란 씨가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게 오늘 신개발 의자가 있어요. 신개발 의자? 예. 요 의자인데요. 요 의자에 뭡니까? 누가 앉아야 될지. 예, 요건 의자가 좀 다르게 생겼네. 표정이 안 돼요, 그러면. 표정이 안 돼요. 처음 여러분, 거래니까 날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쭉. 얘기하고 있는데. 나 여기 있어야 돼. 신나고. 아, 싫어. 자, 그러니까 신개발 의자에, 새로 나온 의자에 유재석 씨.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게 허영란 씨가 또 이렇게 직접 또 자리를 지정해 주시니까 글쎄요. 오늘은 뭐 저는 저 의자가 어떤 역할을 하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허영란 씨가 앉으라고 한 자리는 저는 오늘 앉겠습니다. 네. 예. 뭐 신정한 팬 됐어. 그래. 제1대경 위험한 초대. 먼저 저기 맞아 주셔야죠. 네. 좀 꽃다발도 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나와 주셔서. 네. 앉으셨으니까. 허영란 씨 이제 유재석 씨 꽃다발 이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말이죠? 말 굴리지 마. 예? 말 굴리지 마. 뭘요? 야,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영란 씨가 신정환 씨의 그 지령을 알아만 낸다면 아주 그 진주만 습격을 하듯이 계속 신정환 씨 쪽으로 만약 그걸 알아내는 순간 신정환 씨는 끝! 이렇게 하고 싶어. 아 근데 저 신정환 씨 좋아해요. 예.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아 신정환 씨 시작! 와 누나가 야 누나가 털어! 시작됐다. 야 이거 너무 뜻밖의 쉽게 하는 애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되면은 아니, 저는 이 새로운 이 신개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아 너무 재밌어요. 신정환 씨 이렇게 설렘설렘해서. 괜찮으세요? 뭐했지? 신정환 씨 이런 모습은 못 보셨죠? 네. 네 어떠세요? 개털 같아요. 아 우리 형 죽어 이러다. 우리 형 죽어. 야 오늘 됐어. 야 오늘 재밌겠는데? 야 재밌겠다. 신정환 씨. 왜 이렇게 막 치고
친구들이면은 뭐랄까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좀 이게 없잖아 있어요. 제가 신정환 씨가요? 야 오늘 게스트 세다! 야 오늘 게스트 세다! 야! 야 저는 허영란 씨 그냥 이렇게 웃는 그냥 그런 모습이 더 좋아요.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허영란 씨.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게스트 야 제대로인데 허영란 씨가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신정환 씨? 어떻게? 좀 덜 추워요? 어때요? 무거워서. 네, 저희가 특별 협찬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추우시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나저나 말이죠. 아, 우리 재성님 의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마음에 준비라도 좀 하게. 예.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모르니까. 그러게. 참 궁금한데 말이죠. 나 알았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유재석이에요. 예. 이게 의자고요. 예.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지령이 나오잖아요. 예. 아니에요. 에이 설마. 저거. 에이. 오. 이게 유재석이야. 예. 이게 의자야. 예. 날아간다고? 예. 그런 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지령이 딱 나오면 여기 천장에 뿡뿡. 그래서 납작해질 거야 분명히. 잠깐만. 사고. 네, 허영란 씨 그 요즘 드라마 명랑 불륜 코미디 아침 네. 여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현주 씨하고 그렇죠, 네. 그 불륜 사이죠. 그 저기 드라마 안에서도 네,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륜 연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본인의 나중에 그 남편 될 사람이 그런 드라마에서 허영란 씨가 하고 있는 그 손현주 씨처럼 그런 뭔가 행각을 벌인다면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드라마를 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아 이거 오늘 너무 쉽게 지령이 잡히는데요. 오 이마 참 이쁘다. 그런데요? 그래 물어봤었는데 저 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일 현명한 거는 너무 깊이까지 안 갔다면 그냥 드라마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갔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와, 이해를.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강병규가 제일 이해했나 봐.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죠? 저희요? 예. 저희 씨하고. 조금밖에 안 돼요. 이제는 저 여유 보세요. 사과를 저게 씻어서. 네. 네? 야, 나는 갈수록 불안해지네. 오늘 내가 지금. 예, 신개발품도 그렇고. 진짜 저 이거 의자 빨리 보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지 이거, 지렁이? 오늘 그냥 이대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허영란 씨도 좀 얼굴이 이렇게 동그란 편이어서 얼굴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굉장히 싫어. 공간 이동이 됐어요. 아, 금방 있었는데. 여러분이 제 시야에서 싹 사라지고 갑자기 꺼냈다가 갑자기 딱 떨어져 온 물이에요. 감독님, 저 이거 원해요. 저 이거 이거 오늘 제가 돈 받고 여러분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야. 이따가 줄 서서 예. 한 분씩 말씀하세요. 단체 할인데요. 예? 단체 할인. 단체 할인데요. 이런 거 예? 저 있잖아요. 예. 의자 뒤로 넘어가 이런 거 하지 마. 초라해 보여. 이게 재밌어. 나 정말 이거, 어? 나 물대포 8개월만에 정말 이게 의자 이게 뭐야 이게 뒤로 잘 적혀졌다가 이 사람이 어? 감독님 저 날릴 수 있겠는데요? 이 감독님 자신감이군요. 예? 나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다들. 질문 좀 하세요. 자꾸 나르는 것 말고 질문을 좀. 허영나 씨가 팬이 제가 요즘 나는데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예요. 아, 예. 질문 하나 주세요. 우리 허영나 씨는 혹시 앞으로 맡아보고 싶으신 다른 역할이 혹시 있다면 보고 있을까요? 저요? 좀 못된 역? 못된 역? 네. 예. 아니, 그런 건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아니야, 초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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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이웃이고 이웃이 혼자 물속에 들어서 얼마나 초라한 줄 알아? 무섭게. 어? 옆에 날아가는데. 하지 마, 초라해. 아이고 이 친구들. 제가 뒤로 한번 저 의자를 바짝 해봐요. 저기 오늘, 예? 네? 오늘 우리 이따 갈 때 돈 걷어서. 다음 주에 우리 이거 하나씩 만듭시다. 예? 보안이 안 만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씩 만듭시다. 하지 마. 아니 저 우리 허영란 씨에게 질문을 자꾸 제 의자 네. 탐내지 마시고요. 허영란 씨에게 좀 질문을 해주세요. 허영란 씨는 지금 뭐 TV 드라마 이야기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영화, 영화. 남남북녀로 또 그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어떤 영화인지 그 북한의 그 여자와 남한의 남자와 같이 어? 초라하구나. 진짜 초라하네요. 초라해요. 진짜 초라해요. 진짜 초라하죠? 서영근 씨! 예? 이재석 씨 한 번만 날려주세요. 제가 지금 제가 그 요즘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뚜릭스라고 매뚜기가 이렇게 자꾸 날아오면서 이번에는 제가 날라차기 자세로 한번 날아볼게요.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될까요 그게? 아 되죠. 아 이거 예, 충분합니다. 아 와이어 액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날아오는 거군요. 저는 줄 없이 날라요. 저 위에서 보면요. 네? 예? 저 위에서 보면 이곳 예? 지구라는 곳이 그렇게 예? 큰 곳이 아니다. 더 넓은 우주가 있다. 오. 나는 위에 올라가서 우리 이혁재 씨 개민 줄 알았어요. 근데 맞네. 야 진짜 반성해. 이미 지금 우리 여기 야.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허영란 씨 우리 임성민 씨조차도 제가 언제 날아가느냐만이 제가 언제 여기서 이륙을 하느냐가 이혁재 씨 예. 얼굴에 털 좀 빼세요. 아니 예. 털이 다 지금 얼굴에 붙었어요. 한 번씩 꼬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주에 갔다 오니까 얼굴에 털이 나요, 자꾸. 유재석 씨. 예, 예. 예? 누가죠? 아, 여기. 반성해, 반성해. 말이 느껴야 돼. 내가 다시 내려왔느니라. 그, 허영란 씨, 그 저기 영화 속에서 그 보이셨던 그 북한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 오영이로 나오는 그 김사랑 씨가 저랑 같이 땅굴을 파는 게 있었어요. 예, 삽질을 막 하면서 예, 땅굴을 파면서 그거를 너무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 중에 나는 혼내면 나가시던가요? 아니 정말 내 마치면서 지금 자신이 정말 때뜰 표정이 신정한 씨가 막 맞는데 다 이런 표정이야. 아 왜 아 쟤는 왜 맞아? 어? 아니 왜 자기 지령을 왜 유도해? 뭐야 쟤? 뭐 열 번 맞아봐야 예 결국 이 우주로 나르는 우주
좀 위험해. 저기 저기 저는 자꾸 이 녀석이 이렇게 대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예. 저 가시죠. 어떤 세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가세요. 저. 가실 때 빨리 가세요. 예, 하여튼 삽질을 했는데요, 화영란 씨. 예. 거기에서 너무 삽질을 많이 해서 이게 아니니까 좀 빨리 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시청자들과 모든 스태프들의 시각은 오로지 플라잉 체어. 네, 나르는 의자. 네, 여기에 관심 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초라하다 그러세요? 영란 씨한테 또 왜 스태프들을 그렇게 의식하세요? 시청자가 중요한 거지? 진짜 많은 말씀이세요. 와, 스태프들이 박수까지 치는데. 의식을 안 하게 됐냐고요? 에? 옆에서 막 동물이 날아다니는데 이거 봐! 하지 말라니까! 정원이 네가 이만큼 떨어질 때 동시간에 유재석은 저만큼 앞서 나가 있어! 힘들지? 그래서 중국에서도 촬영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재밌는 일들 없었나요? 중국은 우선적으로 음식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음식 잘하세요? 네, 잘해요. 이거 하지 마, 날라가. 이거 하지 마. 어, 정신이 번쩍 나네. 예. 허영란 씨 나오셔. 아니 유두령. 아니 유두령. 소소 같아요. 아유 또. 그 이 연변 사투리하고요, 북한 사투리하고요, 어떻게 달라요? 연변 같은 경우는 이게 내려가요, 뒤에가. 어떻게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게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저 유재석 씨 발사 준비가 끝났는데요. 이제 헬멧 쓰고 안테나. 저는 이제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요.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제가 한번 날려드릴까요? 네? 어, 그래 주실래요? 잠깐만요. 허영란 씨. 허영란 씨.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완벽하네요. 와, 유재석 씨 너무 신기해요. 코치 그대로 있어요. 너도 같이 가자. 우주로. 네, 얼마 전에 그 허영란 씨 남자친구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아, 네. 어, 정말요? 최민용 씨. 최민용 씨요? 네. 네. 이야. 언제 만나신 거예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0일 된 그 두 분 이미 지나지만 우리 네. 저 신정환 씨가 네. 우리 저 축하곡을 하나. 아, 그럴까요? 예, 우리 신정환 씨가. 아, 100일. 네. 축하. 예. 네, 100일. 300일 앞두고 있으니까 300일 기념해서 300일로 바꿔서 300일로. 300일로. 오늘을 기념하려 자리를 마련했어. 우리 만난 지 300일. 허영란 씨의 매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매력은 외모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까 그러지 않았는데요?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유재석 씨 쪽에 의자가 너무나 느낌이 강한 나머지 들어보세요. 느낌이 많이 강하죠?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잠깐 휴식 시간에 우리 쪽도 어떤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좀 강하게 해달랬더니 이건 무슨 화재 진압 현장에서 나타난 그런 물줄기가 갑자기 지금 혁재형 물이 강해지고 있어. 아, 그럼 조심해야 돼. 예. 잘못하면 따라잡을 수도 있어. 어, 좋아 지금. 지금 이거 강해졌어요. 많이 근접했어. 예. 잠깐만요. 더욱더 열심히 하자. 잠깐만. 한번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자. 이제쯤에는 아마 신정환 유재석 듀오 플라잉이 안 나오면은
잠깐만요. 죽을 것 같아요, 다들. 잠깐만요. 우와. 이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이 정도는 맞아주라고. 잠깐만요. 과감히. 잠깐만요. 아 그렇다면 저도 제가 의자 아, 좀 더 빠른 스피드로 물속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게 예 좀 부탁합니다. 아니 예? 제가 말을 하네. 제가 웬만해서 이런 부탁 안 드리잖아요. 예. 부탁합니다. 빠르게 좀 예. 여보세요. 아직까지 뒤로 한 번도 안 넘어간 사람 여기 있어요. 강병규 씨 아직 한 번도 안 넘어갔어. 감독님 저 이번에는 저기로 가고 싶어요. 저기 별 보이는 데 있죠? 저 방향으로 날려주세요. 강병규 씨가요. 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아직 뒤로 한 번도 안 넘어졌거든요. 그쵸. 만약에 허영란 씨가 뭔가를 얘기하다 그 지령이 딱 나오면은 경규 씨 의자는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죠. 경규 씨 의자는 그냥 뒤로 넘어지는 것 뿐인데 저런 효과를 스스로 낼 겁니다. 야. 허영란 씨가 조금 전까지 여러분 그 저 날라갔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저한테 관심을 안 두시는데 날라갔다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중에서 날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런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을 해드려야 집중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날라볼게요. 아 우리 허영란 씨 매력 포인트를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고 계속 못 들었어요. 우리 허영란 씨가 생각하시기에 예 매력이요. 저희가 한번 그 허영란 씨의 그 매력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예. 뭐 우리 허영은 이거 허영은 아니 저는요. 허영란 씨의 매력은 뒷목선이라고 생각해요. 아, 뒷목선. 왜냐면 오늘 지금 2시간 내내 네. 목밖에 못 봤어요. 함께 했는데요. 허영란 씨가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참 궁금해요. 아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그리고 모든 그 MC 분들이 네. 너무 잘해주셔서. 아! 네, 정말 잘해주셨죠. 네,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조금 긴장도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요 강병규 씨가 한 번도 뒤로 안 넘어갔어요. 그러게요. 더워요. 끝까지 버티고 안 넘어갔어요 진짜. 덥대는데. 아니 이제 넘어가서 한 번 넘어가면 그 재밌어요? 네 재밌죠. 재밌어요. 한 번 안 보다가 재밌어요. 왜? 형 나 UFO 봤어. 진짜로? 나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 뭔가 유학이 문자가 날라가는데 어떻게 생겼어? 생김새는 약간 메뚜기인데 속도를 더 빨랐어. 나 진짜 이쁘라 그러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최고의 남성을 뽑아주실 텐데 어떻게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이 자, 포도를 네. 그 선택되는 분한테 먹여드릴게요. 아 포도 하나를 입에다가 직접 아, 뭐 이쪽 자리까지 오세요. 오시면 가주세요. 아이, 참. 눈을 감으세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선택이 될지 뻔하지만, 네. 그래도